수상한 냄새가 대내 전력까지 밀려오는구나. 역시 이놈들이었군. 덤벼라. 지옥에서 악마들아! 에데르기! 에데르기! 파! 하루 강아지 같은 녀석들. 후배, 자, 앵간히 좀 하십시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니놈들도 나의 장풍 맛을 보고 싶은 게냐? 에네르기! 아! 야, 말년. 준성. 내가 장풍 놀이 하지 말랬지. 심심해서? 아, 됐어, 임마. 앉아. 자, 다들 주모. 니들에게 소개시킬 사람이 있다. 오늘부터 우리 소대를 맡아줄 새로운 부소대장이 왔다. 새로운 소대장. 들어와! 솔직히 처음엔 몰랐어.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껏 난 기쁨보다 나 오늘부터 3소대 부소대장을 맡은 하사키 마나다. 잘 부탁한다. 매일같이 말년의 꼬장에 시달리던 어느 날 우리 앞에 여신이 강림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나. 그리고 말년 최병장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 오늘은 우리의 여신님이 일찍 사관에 서신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신님의 신기를 건들지 않도록 점어진 뒤에 최선을 다하도록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여신의 등장은 부대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아, 채뱀 좀. 그 중에서도 사랑에 빠진 말년의 변화는 심각했다. 아, 부대 꽃도 없는데 꽃은 또 어디서 꺾고 왔대. 야, 빨라고 좀. 충성. 자, 전달사항이 있다. 행정보호관님 지시사항으로 내일부터 쌀이비와 넉가래 만드는 작업을 실시한다. 각 소대별로 3명씩 작업자를 뽑아야 되는데. 손 내려, 내가 한다. 제가 있습니다! 말년이 직접?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작업은 무슨. 그동안 후임병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맡아야죠. 후임병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아니, 이번에는 전두엽 안 아픕니까? 완치되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 후로 사랑에 빠진 말년은 꾀병의 신에서 모범 병사로 거듭났고 말년 꼬장 또한 완벽하게 사라졌다. 자, 이렇게 줄을 꽝 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나? 반지 만들고 있다. 근데 그거 동전 아닙니까? 신병, 너 동전 반지라고 모르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동전을 갈고 또 갈아 반지를 만들어 선물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지. 그게 정말입니까? 근데 누구 주실 건데 말입니까? 그건 비밀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비밀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드디어 기회가 왔군. 오늘은 반드시 고백하고 만다. 아니야. 그러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데 병장 최종훈 남자답게 자신있게 가는 거야.
사연자 늦었습니까? 아, 사람 꼴라 그래. 너무 바보 같아 이제 내가 지겹단 그 괜찮아. 자기 기다릴까 봐 빨리 끝내고 온 거야. 어, 나 엄청 기다렸어. 아, 진짜? 미안. 그저 내게 전부를 준 것뿐인데. 야, 막 그거를 거기서 진짜 말 전에 말년에 배신을 당하다니 용서 못해! 말년에 꼴 좋습니다, 최병장님. 원래 이렇게 배신 당하는 거지. 아이 꼴이다. 말년에 용서하려니. 웃지 마! 좋아. 니들이 날 비웃는다 이거지? 오, 좀 멋있습니다. 아, 진짜 좀.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최병장님. 졸지에 실연을 당한 말려는 또다시 폭주하기 시작했다. 말려라 이 늦게 정신병자야. 빨리 저녁 좀 하시게. 최병장. 내 무반이 왜 이래? 최병장, 할 일 없으면 같이 사레비 작업하러 가자. 혼자 가십시오. 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복통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져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에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응?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프다잖습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자, 쌀이 작업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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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자 마음을 다 모르는 거야. 야, 다들 집합해. 이수 대장님이 육군 본부로 전출을 가신답니다. 이수 대장님이? 예. 이수 대장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 김하사님과의 이별을 택하고 부대를 떠나갔다. 힘을 꽉 주고 잡아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끈으로 꽉 묶으면 되었어. 전두엽이 아파 죽을 것 같다면서. 됐으니까 그만 가봐. 최병장이 돈 필요 없어. 이리 주십시오. 할 줄도 모르면서. 근데 괜찮습니까? 뭐가? 이소 대장님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그런 남자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있게 해준다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백배 천배 잘해줄게요. 그 사람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잘해줄게요 내가. 그게 무슨... 나 말 못하는 걸로 할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래? 이거 놔. 나랑 쌀이비 만들래? 아님 나랑 사귈래? 나랑 너 거래 만들래? 아님 나랑 결혼할래? 할 말 없으니까 비켜. 전 안 됩니까?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좀 잘해준 거 가지고 착각하지 마. 나 한 번도 널 부하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단 한 순간도 없어. 그 말 진심입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 못 가요! 내 눈을 보고 말하기 전에!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난 네 간부고 넌 사병이야. 난 간부고 넌 사병이라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힘들게 하니? 어? 사랑하니까요! 사랑? 난 사랑 따윈 믿지 않아. 난 그 사람과 다릅니다! 이도 대장님하고는 다르다고요! 아니, 다르지 않아. 너도 얼마 안 있음 여길 떠날 거잖아. 그 사람처럼. 그걸... 평생 내 옆에 있지 않을 거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김하사님! 김하사님! 최종훈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 사고 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거 부대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소 대장님과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있던 말년 최병장은 부사관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사병으로 대하는 게 좀 힘들지? 김하사님 좀 잠시 빌리겠습니다. 최병장! 김하사! 이거다!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거 봐!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날 위해 뭐? 부사관이라니 무슨 소리야? 순간 부대를 벗어난 최병장은 무시무시한 군대의 마법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부대 안에선 여신처럼 보였던 그녀의 적나라한 실체를 그때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무슨 얘긴데? 망설이지 말고 말해봐. 용기를 내라고 이 바보야. 저기 그게 돈 좀 꿔주십시오. 자비가 모자라서. 뭐? 그 소리 하려 그런 거야? 근데 손에 든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본 종인데. 안녕하세요. 말년 최병장은 최병장! 그 순간 그토록 연습하던 축지법을 완벽 마스터하게 되었다. 계급이고 뭐고 인정사정 보지 말자. 알겠나? 물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독약을 치는 거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승하려면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인종의 화려와 협력을 부정하고 정신교육 비디오 똑바로 보고 졸지 말거라. 오늘은 공포의 정신교육이 있는 날이다. 정신교육 시간은 밀려오는 졸음과의 사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야 신병, 난 지금 졸음으로 인해 대뇌의 전두엽이 후두엽까지 밀려나 지경이니까 행복아님께 걸리지 않도록 철벽 방어 부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자식들 그래 졸리나? 정신 차려라 임마. 정신을 차려 좀. 어? 좋다. 내가 너희들이 잠이 확 깰만한 소식 하나 전해줄까? 무슨 소식 말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 부대에 유명공연이 잡혔대. 걸그룹도 온다 카더마. 걸그룹 뭐라카노 그 나 나인 뮤지스 깜짝이야 떨어질 뻔했네. 나인 뮤지스 미스김. 젠장. 말년의 묵구덩이라니. 말년의 곡괭이시라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아이 재정아 뭐하나 임마. 묵구덩이 아파서 뭐해. 아니야. 참으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버지 같은 분이라니.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복아님 나이가 몇인 줄 아나? 그야 못해도 50은 넘으시겠지 말입니다. 50? 멍청한 녀석 잘 들어라. 행복아님은 1978년생이다. 네? 그럼 35? 그래 35! 더 쉽게 설명해 주지.
연예인 중에선 문희준, 토니안, 은지원과 동갑내기라 이거야. 끼리끼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바로 무시무시한 군대의 저주지. 뭐하러 벌떡 아파고? 어, 아니다 미스기.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행보관님의 미스터리가 며칠 후 밝혀졌다. 드디어 위문 공연의 날이 밝았다. 병사들은 평소 여신처럼 모시던 걸그룹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 이거 오바래니까. 이거 오바입니다. 아, 저 선배들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위문 버스의 사회를 맡은 인기 상종가를 달리우는 개그맨 김갑진다! 반갑습니다! 아, 뭐야? 그 뭐야? 나 임미지스 왜 안 나와? 아, 예, 예. 아, 이거 TV를 자주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 순재. 들어가. 아, 예. 여러분 뭐 위문 공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락커. 대한민국 락의 정성. 대한민국 락의 소녀시대 빰떡이 흐르치거든. 남을 지경입니다. 군대 위문 공연의 남녀 차별은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 아름다우시고. 얼굴이 너무 고우세요. 야, 우리 할머니 젊었을 때 남자께나 몰렸겠는데 말입니다. 그러게, 어떤 영감님인지 모르겠지만 멋지셨어. 눈웃음이 아주 국보급이신데다가 판무 파탈의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으십니다. 야, 이 올해 89세 김정순 할머님의 핸드벨 공연이 이렇게 열기가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순서입니다. 오,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오, 아홉명의 요정 Night of Music.
계신 멋진 국군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인뮤지스가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나인뮤지스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녁 식사권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기자랑에서 1등을 차지하는 팀에게는 그 저녁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명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인뮤지스와의 저녁 식사권이 걸리자 병사들은 이성을 잃었고 불꽃 튀는 세계의 장기자랑 배틀이 시작되었다. 대특권이 걸려있다. 계급이고 뭐고 인정사정 보지 말자. 알겠나? 물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독약을 치는 거다. 신비야, 준비됐지? 걱정 마십시오. 독사처럼 입으로 독을 뿜어내겠습니다. 좋아. 자, 가자. 다음 참가팀은 용감한 짱찌들 나와주세요. 저번에 우리가 주침시간 이후에 TV 시청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삼중대장 절대 안 된다고 했었다.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래놓고 자기 혼자 중대장실 들어가서 야동받다. 밤새도록. 이 친구 이거 이거! 난 용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Yeah. 행정보호관님 잘 들어! 행정보호관님 처음 봤을 땐 우리 아버지 또래인 줄 알았지. 근데 니들 그거 아나? 저 얼굴이 78년생! 문희준, 은지원, 토니안, 동남이지! 완전 사갔어! 이제 우승은 우리 거야. 수고했다. 우리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우승은. 아, 예? 아, 예, 예, 잠깐만요. 아, 예정에 없던 참가팀이 한 팀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전 정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녀석. 우승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말년과 실세들 파이팅.
차병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헤맸어. 우리가 헤맸다고. 오늘의 우승은 말년과 실수. 예? 아, 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아, 이 명단에 없는 참가팀이 한 팀이 더 있답니다. 어디 계신지. 하,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니. 어떤 애송이 녀석이지? 야, 누구냐? 나와. 봐라. 보관 이거 진짜 아닙니다. 초서 안녕하십니까. 삼수대 행정보관 상사 김봉만입니다. 아이 지도 이 나인미스 팬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처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행보관님 잡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래간만에 해가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음악 큐! 음악 큐인데 아 뭐가 다치십니다. 다칩니다 그러다가 네? 보카님 뭐야? 은지원과 동갑내기인 행복한님은 아이돌 그룹 H.O.T의 백댄서 출신이었다고 한다. 자랑의 우승자는 행복한님으로 결정되었고 나인뮤지스와의 저녁 식사권까지 획득하셨다. 여기다 놔라. 조심하라니까. 빨리 머리 바닥에 기스러졌노. 아, 나 이러면 저수로 확 막 그냥. 아, 근데. 행복하니께 이런 취미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초보다 초보. 내가 지난 1년간이 쇠 빠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떠나. 이 딱 여기 있으니까네 이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지 않나? 에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덩그라니 있으면 뭐 자세나 나옵니까 그게. 야 김병장아. 이 여기 이 널찍한 연못이 있다고 상상 한번 해봐라. 연못에 황금 잉어가 헤엄쳐 다니고 이쪽에 물레방아가 있는 기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큐피드 수확산이 있는 기라. 떠나. 아우 죽이는데 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 잉어가. 그럼 만들어 봐라. 만들겠습니다. 뭐 말입니까? 연못. 잘못 들었습니다. 귓구멍이 막혔나? 방금 내가 얘기한 연못 만들라고! 실시! 그럼 물은 어디서? 물도 날라야지! 와, 아니. 이거라. 화장실 말라. 야. 그날부터 우린 행복원님이 직접 만든 조각상을 전시하기 위해 인공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100% 수작업으로. 야, 곡괭이 임마, 곡괭이 임마. 날라오는 거 안 보여, 임마? 너 좀 땜통 날래? 야, 젠장! 말년의 연못이라니! 말년의 물레방아라니! 연못은 그렇다 쳐도 대체 물레방아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만들어!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 임마! 아니, 그럼 황금잉어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냥 만들라고! 그냥 붕어에다가 색칠을 하든 라카를 칠하든! 아, 색칠하면 되는구나. 음료 샀습니다!
너 이 새끼 도대체 뭘 따라댄 거야! 너 이 자식 이용주다!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자식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조선호! 그 피트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1년이 걸렸다. 근데 이 거시기가 떨어진 걸 알면 행복한이 우리를 개박살 낼 거란 말이다! 조선호! 죄송하면 군사를 끝나나? 어떻게 할 거야? 거시... 중사! 중사! 김병장아. 병장 김재우. 연못작업 잘 진행되고 있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업 중지하 그래. 왜 말입니까? 젠장. 다음 주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잡혔다 아이가. 일단 동원 예비군 훈련 마치고 그 다음에 작업 재개하자. 알겠습니다. 충성. 시원하. 그래도 시간을 벌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은 무슨. 그래봤자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신병,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만해. 이미 엎절진 물이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야. 일단 정의병한텐 행보관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해라. 그리고 백일병, 넌 불투명한 포대를 구해서 조각상을 완벽하게 밀봉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부대에 있는 모든 본드를 구해와 큐피트 거시기 봉합작전에 올인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비슷한 거시기를 하나 더 찾아와. 거시기를 찾아!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라고. 야, 움직여! 조각상 거시기를 붙이고 있다니! 다음 본드! 주방장님! 김사병님! 동원훈련 집합하실 시간입니다! 시간은 더 필요해! 더! 더! 일단 후퇴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진짜... 그러나 의외의 폭병으로 인해 큐피트 거시기 봉합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병은 바로 전화무적 예비역이었다. 선생님 집합하시랍니다. 집합하시랍니다. 선배님 집합하셔야 됩니다. 네. 선배님 집합하시랍니다. 집합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집합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집합하셔야 됩니다. 야, 형도 그러고 싶은데. 아, 형이 지금 좀 바쁘거든? 아, 이러시면 제가 중대장님한테 혼납니다. 이거 아십시오. 이거 아십시오.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야, 하트 구해와. 아, 빨리 가서 하트 구해와. 아, 나 봐. 저희한테 하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역 선배들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뭐라고? 아, 나 정말. 선배님, 장지호 선배님. 아,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 대체. 뭐야, 아야, 커튼 좀 닫아. 아야, 뭐야, 이렇게 시끄러워. 거기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도 완벽하게 짱박히는 은신술까지 겸비한 절대 고수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선배님! 선배님! 이게 후배들 앞에서 무슨 추한 모습입니까? 야야 상병아, 나도 제대하기 전에 그랬어. 근데 희한하게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변한다니까? 군복만 입으면 졸리고 저절로 짝다리 짚게 되고,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잘났다. 알았으니까 이거 아, 와. 김선배님! 상병! 김선배님! 아직 아닐 거야. 설마, 설마, 설마. 안 돼! 아이, 뭐야? 참, 이놈 취미 이상하네. 참. 안 돼! 아, 선배님 전투화 신고 바로 올라가시면 안 돼. 어? 아, 진짜. 한 번 더. 아이고. 야, 글쎄, 쟤네가 행복하니 만든 조학상 거시기를 부러뜨렸대? 아이고, 죽었네, 우리 후배들. 행복하라, 무섭지? 그만 좀 놀리십시오. 지금 저희한테는 엄청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 이 새끼가 어디 선배 눈을 세로로 뜨고 쳐다봐? 선배가 선배다워야지 선배 대접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뭘 어쨌길래 그래? 계속 잠만 자고 도망이나 치고 후배들 괴롭히기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하나라도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선배 대접을 못하겠다? 좋아, 네 말대로 선배답게 모범을 보여주지. 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잘 봐둬라. 우리가 왜 니들 선배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순간 입소 후 처음으로 예비역들의 눈이 의욕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야, 아서 자, 바로 걸로 치워. 무서워. 아, 주대장님. 아, 동원 훈련 때문에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 그러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 여기서 좀 그렇고 저기 가서 얘기하시죠. 아, 예. 예. 가시죠.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행복하니? 아, 예.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기 저쪽에 이게 포장으로 덮어진 게 뭐예요? 아, 궁금해가지고. 아, 저거요. 제가 만든 조각상입니다. 아, 조각상이구나. 아, 근데 행복아님께서 조각도 하세요? 아, 예. 이야, 어쩐지. 아, 얼굴에서 아, 예술가의 냄새가 풀풀 풍기시더라니만.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취미상 어쩌면. 어떻게 저도 한번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행복아님? 네? 아니, 아니, 작가님. 저... 아니, 왜 작가가 쑥스럽고. 좋습니다. 구경 한번 합시다. 아, 영광입니다. 합시다. 영광입니다. 아, 잠시 쪼그래. 사실 말씀이 뭔지. 아, 예. 아, 예비군 훈련이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행복하니? 가만있어, 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 부대장님, 잠시 이쪽으로. 안 돼!
내 조각상! 저기 행복한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바람에. 변명하지 마, 이씨! 아니, 변명이 아니라 이쪽에 땅이 갑자기 푹... 어라, 통룡이 구덩이가 있었는데, 씨. 저기, 그쪽도 땅이 푹 꺼지는 거 보셨죠? 아, 예? 아니, 그게 무슨...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멀쩡히 서 계시던 분이 피카고 넘어지시던데? 혹시 행복한 님한테 억하심정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쟤한테 무슨 불만이십니까? 예수는 말로 아이소, 예범님! 아닙니다. 제가 왜 행복한 님한테...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완벽한 사기고 완전 덮었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 그 사건으로 예비역 선배님은 부대의 전설이 되었다. 큐피티의 전설. 하나만 빼줘라. 왜? 하나 빼줘. 이게 뭔데 빼줍니까? 이야, 예비역 선배님 정말 멋지지 않냐? 그러게 말입니다. 덕분에 연못 작업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뭐, 중대장님한테는 약간 미안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예비역 선배님 하시는 일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딱 보면 모르냐. 분명 이런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일 거야. 그치? 아, 맞습니다. 껄렁껄렁한 게 온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어, 맞아, 맞아. 네. 네. 저게 누구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참으로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자기 얘기를. 와, 앵커였어? 지금까지 KMS 뉴스 장기호였습니다. 앵커였어? 아, 이거 완전 가식적. 저거 진짜 사이코 아니야? 하여튼 남자는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변한대. 그러니 뉴스 앵커라니. 저거 진짜 사이코 아니야. 아유, 이걸 못 따랐다 내가. 아유, 어리버리하게. 야, 신병,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설레냐? 네, 그렇습니다. 군대 예방은 처음이라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빨갛게 단풍이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날 우리는 체육대회 족구 우승 포상 분대 예방을 나가게 되었다. 자식, 그래도 행동 조심해. 군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하다 간부나 헌병에 걸리면 바로 영창행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김상병, 내 이 전투복 다림질은 좀 어떠냐? 밤새 다리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스러움과 세련돼, 그리고 장인 정신마저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야, 네 전투와 물광도 오늘 예술이다. 새벽 5시간 동안 불광 좀 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왜 그러십니까, 예? 전투복줄을 아무리 칼같이 잡아도 다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전투와 광을 내도 너나 나나 얘들이나 사람들 눈엔 다 군인일 뿐이다. 군인! 다시 말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다. 참, 외방 나오자마자 똥물을... 야, 저 인간만 신경 쓰지 말고 예.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사상 최악의 분대 예방 사건은 시작되었다. 우린 화끈하게 신작 영화를 관람했고, 화끈하게 게임도 하고, 화끈하게 당구도 치고, 화끈하게 밥도 먹고, 화끈하게 소주도 마셨다. 야, 우리 이등남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임마. 부장들이랑 외박 가면 눈치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아, 왜 그래, 야! 우리 채빈이 나는 얼른 제대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리는 수 됐으면 좋겠다. 채빈님!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자,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그만 숙소로 갈까? 그러지 말입니다. 야, 다들 일어나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모텔로 향하기엔 뭔가 아쉬웠다. 가자. 니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거 놓으십시오. 오늘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외박 나와서까지 매번은 우리끼리 놀다 들어갈 순 없습니다. 나이트에 가면 여자들이 순순히 넘어올 것 같나?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합니다. 어떤 책에서 본 적 있는데 인간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치면 29,200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에 하나의 기적은 일생에 세 번이나 일어나는 셈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도전해보자. 그렇고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대책 없이 긍정적인 녀석들을 봤나? 그럼 최병장님은 빠지십시오. 우린 오늘 그 만에 하나에 올인합니다. 올인! 잠깐! 나이트에 군복 입고 가봐야 들여보내주지도 않을걸? 행여 들어보내준다 한들 여자들이 군복 입은 니들을 거들 떠나볼까? 그러니까 일단 사복부터 구하자. 예? 근처에 내 사촌 동생이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만에 하나라는 확률을 믿고 싶은 마음이 대내의 전두엽까지 전해졌다고나 할까?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예, Let's go. 다들 준비됐겠지?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군인 티를 내선 안 된다. 절대!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트로 가자. Let's go. 오늘 물이 완전 1급 청정수구만. 시작이 좋은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다. 만에 하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자, 건배. 우리 가슴속엔 자신감이 용솟음치기 시작했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아니고 말입니다. 저기 아니 왜들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기운들래? 두 번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나? 알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우린 만에 하나의 확률을 이겨내기 위해 미친 듯이 춤추고 미친 듯이 주파를 던져댔다. 그 후 우린 안데르센 동화의 춤추는 빨간 구두 소녀처럼 신들린 듯 쉴 새 없이 플로어를 뛰어다녔다. 그렇게 3시간 38분이 흐른 후 플로어엔 외박을 나온 사복 군인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여길 봐도 군인, 저길 봐도 군인, 군인, 군인 천지였다. 만에 하나의 기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차별말대로 들어와서 잠이나 잘 걸 그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괜히 힘만 빼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젠장 말년에 가발까지 썼는데 허탕을 치다니 인정 못해.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놈이면 일어나지 않아.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알겠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또 누가? 무슨 사고를 치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오셨나봐요. 누구세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그러니까 밥 볶아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예, 예. 아, 좋은 거니구나. 밥 볶아 먹을까? 그럴까? 아이고. 그럼 세 개만 볶아줘. 세요? 아, 좋아. 빨리 볼까? 예. 이모! 이거 5번 테이블 밥 3개요. 여기요. 여기다 공깃밥 2개 볶아주세요. 아저씨 여기 육수 좀 넣어주세요. 아저씨 여기 김치도 좀 넣어주세요. 네, 김치도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말해봐. 예, 예. 금방 볶아드릴게요. 예, 물 가요. 예, 여기 갑니다. 예. 일하러 오셨네. 아.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고생해. 병장은 14테이블에 밥을 볶아준 후 팁까지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넌 잘 번다. 그러게 가만히 계시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런 젠장. 말년에 밥을 볶아주다니. 말년에 밥 볶아주고 팁을 받다니. 만에 하나의 기적이고 나발인 것 간에 전 졸려 죽겠습니다.
들어가 잘납니다. 야 나와. 그냥 잠이나 자자. 빨리 나와! 예. 여자다. 순간 만에 하나라는 기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니들도 느꼈지? 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기적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여서 저쪽도 여서 짝도 딱딱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여섯 명이시야? 근데요? 하하하하 자식들. 아, 그랬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됐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냥 가자. 같이 앞서 가잖나. 이게 정말입니까? 앞서! 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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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에 감자탕집에서 부킹이라니 이건 기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소녀시대 드시게 물 좀 드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 뼈다귀 해장국 조금만 주소.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충성! 아이고 니들 여기 왜 내려고? 오늘 사단 헌병대 여자 부사관 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말입니다. 아 그래. 아 오세요 오세요. 김하사 애기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놀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군인이거든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덥네. 저기요. 비명! 야! 야! 여기 묻었다. 묻었어요. 이게 잔뜩.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제가 내일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요.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나도 애기 엄마가 그래요. 애기 엄마요? 저도 나는 가스불에 안 잠궈. 예. 우와, 김계사! 어? 뭐야? 뭐야, 우리가 타고 군인이라 실패 이거야? 진짜. 야, 저는 어쩌라고. 아, 우리끼리 먹어, 우리끼리 먹어. 만에 하나의 기적은 놀아주고 군사가 꼬일 뻔했네. 만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해봐라. 외박 나온 군인이 감자탕집에서 부킹을 했는데 여자들이 몽땅 부사관일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이건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만에 하나의 확률도 안 되는 일이야.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 잠깐! 쟤들 어제 감자탕집 떡대들 아닙니까? 충성! 어, 니들도 외박 나갔다 오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김여사님이 외박 스파이를 서울에서 말입니다. 뭐야? 네? 2등병이었어? 야, 완전히
이등봉한테 쫄아갖고 밥까지 못 가진 거야? 자살하네, 자살. 이런 진짜. 아이, 쪽팔려.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모 밥 여기 세 개요. 시켜, 자식아. 야,